과목별 취득하신 점수 좀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가요? 충분하느냐, 시간 정도. 특히 외우는 것도 9월 때부터 시작했고. 합격의 비결을 딱 하나로 꼽는다. 모르시는 건 일단 과감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되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참석하고 계신 작년 합격생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합격생입니다. 실례가 안 되면 네. 1차랑 2차 과목별 취득하신 점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법은 62.5점, 합계론 67.5, 중개사법 65, 공법 52.5, 공시세법 70점입니다. 그러면 1차 과목 평균이 65점 정도 되고 네. 2차 과목 평균이 62.5점.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딱 그 60점 1, 2차 다 조금씩 넘겨가지고 네, 합격하신 거네요. 네, 운이 네, 좋았죠.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그 공부하신 기간이 엄청 짧았다라고 들었는데 한 어느 정도 공부하신 거예요? 23년도 5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공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 한 대략 5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케이스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뭐 인강으로 하신 거예요? 학원을 다니 인터넷 강의로였습니다. 인강으로? 네. 방문가. 그전에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딱 6월부터 인강 딱 들어가지고 5개월 만에 합격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인강에 과목이 이렇게 딱 대여섯 과목이 있는데 하루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한 과목씩 갔어요? 아니면 그 대여섯 과목을 그날 하루에 보는 걸로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관두고 하루에 두 과목씩 합주서를 공부를 했고요. 그거에 그걸 끝나고 나서 그 과목에 대한 그 기출 특강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함께 들으면서 해서 저는 문제를 풀면서 네. 개념 정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아,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뭐 민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실은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문제를 봐도 네. 네. 그런 어려운 점은 없어요. 처음 문제를 뭐 답을 봐도 이게 왜 이게 답인 건지 이게 왜 답이 아닌 건지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교수 강사님을 잘 선택해서 그런 건지 네,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쉽게. 어쨌든 그 네. 인강 그 교수님이 어쨌든 좀 잘 가르쳐 주셔서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신 거네요. 네. 아,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본인 생각에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 건가요? 어려운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문법이 어려웠고요. 문법 풀면서 저는 꽈락 날 줄 알았거든요. 네. 너무 말 그대로 찍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운이 좋게 과락은 면에서 합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 민법이 생각에는 좀 쉽게 풀었는데 수영 문제가 너무 네. 많이 나와서 네. 네. 그거랑 판례들이 너무 생소한 판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계로는 계산 문제가 많은데 계산 문제를 전혀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본인이 계산 문제는 포기하자라고 하고 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풀려고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보다도 몰라서 그렇죠. 아, 그냥 풀려다 그냥 넘어간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합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매달렸으면 아마 다 웃그러는데 합계론이 이번에 어려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말 그 한 5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신 케이스인데 네. 평균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제가 거의 아침 6, 7시에 일어나서 새벽 1-2시까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일어나서 새벽 1-2시까지 공부만 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밥 먹고 하는 시간도 빼고 있고 그거 빼면은 다른 거 안 하시고 중간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뭐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약간 쉬는 시간 빼고는 그냥 하루 종일 거의 공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 15시간? 와, 15시간이면 대단하네요. 많이 하면 12시간도 되게 머리 아픈데 그러면 처음 5월달 처음부터 5월달 처음부터 그렇게 12시간씩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뒤로 가서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5, 6,
6월 한 달은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특히 외우는 것도 9월 때부터 시작했고 네, 처음부터 외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합격의 비결을 딱 하나로 뽑는다 그러면 뭔 것 같아요? 저는 문제 많이 본 거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푸는 거네요? 네, 6월부터 바로 풀었고 네, 그걸로 보면서 복습하고 모르는 거 계속 네. 그냥 문제를 보고 모르는 거를 이제 필수서 찾아보는 그런 정도로만 공부를 했고 기본서가 있고 그거를 한 200페이지로 요약한 또 필수서가 따로 있어요. 35회 공중교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한 공차로 합격하려면 한 매달부터 공부해라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기간이 있을까요? 저는 1년을 놓고 하시는 게 본인은 5개월 만에 했는데 다른 사람은 1년 공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심적으로 네. 좀 안정도 되고 하려면 1월부터 그냥 차라리 하시는 게 낫고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케이스? 네, 합격한 케이스라서 네. 저처럼 심장 쫄깃하게 하시지 않으시려면 1월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나 2차 포기하고 1차만 볼까? 이런 생각도 하셨었어요? 아니요. 무조건 동차로 가겠다? 와. 그게 하다 보면은 2차에서 1차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쵸. 차라리 할 거면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합격하신 그 어떤 비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중에 하나가 짧은 기간 동안에 진짜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1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이 아니라 1년 동안에서 하루에 만약에 내가 6, 7시간씩만 계속 했으면 1년에서 까먹는 게 이제 반복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시험을 한 5개월 남겨놓고 아예 거기에 하루에 15시간씩 시간을 집중해서 하니까 오히려 좀 덜 까먹고 합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동의를 하고요. 네. 원래 시험이 9월, 10월에 외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외워야지 그렇죠. 풀 수 있고 그 외우는 걸 처음부터 하면은 지칠 수가 있어서 9월부터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외우는 건데 나중에 외우더라도 필기하면서 하잖아요. 네. 필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그냥 영상을 좀 자주 보는 거? 저는 필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쓰면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해야 될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오답노트 추천은 별로 안 하고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라서 쓰고 있으면 외워지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 평상시에 뭐 중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때 좀 공부를 잘하셨던 편이신가요? 어디 보통. 대학교 말고 인서울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쪽인가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쪽.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한 중상위권 이 정도. 반에서 네, 한 10등? 10등 정도 왔다 갔다.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때 되신 거죠 지금? 저는 30대고요. 30 중반? 네. 아마 지금쯤 공인중개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1, 2월 달에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이때 좀 되게 많으신데 네. 그분들한테 좀 조언? 어떻게 하셔라 뭐 이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교과서만 모르신다고 계속 보는 것보다는 모르시는 건 일단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다고 너무 다 포기하면 안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다 하되 그 모르는 중간중간만 포기를 하시고 일단 모르시면 문제부터 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문제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공부법이 진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아까 말하는 필수서 요약집 같은 거를 쭉 훑어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사실 문제를 쭉 풀어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는 게 이제 공부가 될 거고
뭐 그런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이제 까먹는 게 덜 까먹게 되고 외워지게 된다라는 게 내가 강조하고 있는 네네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 동의가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더 기억에 남으실 거고요. 한 번 볼 때보다는 이제 두 번 볼 때 시간이 더 조금 들 거고요. 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 공부하면서 좀 어떤 슬럼프가 분명히 한 번쯤 왔을 것 같은데 언제 그런 슬럼프가 한 번쯤 왔나요? 슬럼프는 한 8월? 8월쯤 온 것 같아요. 네. 이게 하기는 하는데 너무 양이 많고 이게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함도 많이 컸고요. 그리고 그때 외우질 않아가지고 문제를 봐도 잘 모르고 까먹는 게 너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 갖고 안 될까?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무기력함이 있기는 했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되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거 하나를 꼽는다면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나의 합격의 하나의 그 근원? 원인인 것 같다. 이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 게 그걸 하나를 뽑아주신다는 게 뭐가 될까요? 재미있게 알려주시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딱딱한 수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기도 많이 지루하고 잠도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교수를 바꾸신 적은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 첫 교수로 끝까지 가신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쉽지 않은데 내가 처음에 골룸 교수가 나랑 이렇게 맞아가지고 끝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원래 뭐 기간도 짧아서 바꿀 저것도 없긴 했지만 네. 그럼 처음에 교수 선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가 추천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 유명한 사람? 네. 그래서 처음 5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강의를 끊기 전까지 네. 그런 미리 보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아, 예. 무료로. 네. 네. 일단 그것도 좀 봤고요. 봐서 교수님 괜찮다 싶은 교수님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어느 교수라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보통 유튜브에 자주 얼굴 내미시는 그런 교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합격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 좀 많이 집중하셨고 그다음에 좋은 강사를 미리 사전에 이제 섭외를 해서 그 강사로 쭉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가신 게 어떻게 합격의 원천인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합격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떨어진 줄 알았어요? 네. 그날 바로 채점하셨어요? 네. 그날 바로 했는데 네. 일단 끝나자마자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와이프랑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표정이 안 좋았는데 이제 저녁 먹고 들어와서 가채점 했을 때 공법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네. 꽈락이 안 돼서 네. 꽈락만 아니면 납득이 돼 이 정도 생각을 하셨겠네요. 그건 아니었는데 꽈락만 면했으면 어떻게든 되지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인중개사 시험 그 합격하시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네. 5개월 만에 진짜 합격하신 거라서 좀 드문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5개월 동안 제가 아마 공부한 거에 거의 절반 정도밖에 공부 안 하신 거라서 저걸 5개월 동안에 공부를 합격하라고 그러면 사실 저도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좋은 케이스고 또 좋은 본인이 하면서 좋았던 부분 합격할 수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공인중개사를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안 하고 후회하시는 것보다 도전해보고 후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혹시 그러면 그 환불 받는 상품으로 공부하신 건가요? 네. 아, 그럼 환불 받으신 거예요? 이제 곧. 곧 나와요? 네, 나온다. 우와, 진짜 잘 되셨네. 네. 짧게 해서도 합격도 하고 그 금액을 거의 대부분 환불 받는 거잖아요. 여기 다른 부동산 중개 스쿨에서 또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앞으로 뭐 소공을 하시고 개공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일들을 배우고 또 앞으로 또 저랑도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면서 예,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